작은 새와 함께하는 성경 히브리어 2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헷갈리는 히브리어 알파벳이라는 제목으로 혼동하기 쉬운 알파벳을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2개의 알파벳을 다 공부했어요. 근데 지금 보시는 이 22개 알파벳이 생소하다, 여전히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앞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그 강의를 다시 한번 처음부터 반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알파벳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어 라고 자신감이 생기신 분들만 이번 동영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처음에 이 히브리어 강의를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차트예요. 자, 지금까지 처음에 보셨을 때는 굉장히 생소했지만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많이 익숙해지지 않았나요? 네. 자, 일단은 먼저 정리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상단부터 하는 거죠. 뭐 이런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드려도 이제 순서는 잘 아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Aleph, Bet, Gimel, Dalet, Hey, Vav, Zayin, Het, Tet, Yud, Kaf, Lamed, Mem, Nun, Samek, Ain, Pei, Zadi, Kuf, Resh, Shin, Tav. 네, 제가 읽었는데 어떻게 의미도 다 알고 계시죠? Aleph? 무엇입니까? 소머리죠. 우두머리. 네. 그래서 힘, 리더를 상징합니다. Bet, 집이죠, 집. Gimel, 이거는 발입니다. 걷다, 낙타. Dalet, 문이죠. Hey, 여기 보세요. 이런 말이죠. Vav, 말뚝입니다. 못, 연결하다. Zayin, 농기구죠. 그다음에 파헤치다. 그다음에 영양소를 공급하다. 이런 뜻도 있고요. Het, 울타리입니다. 안과 밖을 구분하는 울타리. Tet, 바구니죠. Yud, 팔입니다. 손. 일. Kaf, 열린 손이죠. 그래서 열다 혹은 덮다. 가리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Lamed, 지팡이입니다. 권위를 상징하죠. 가르치고 배우는 것입니다. Mem, 물이죠. 물은 또 혼동입니다. 혼돈. Nun, 씨죠. 씨. 생명력, 물고기. Samek, 거치대, 보호대. 그리고 의지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아인, 눈입니다. 보다, 경험하다. 페이, 입이죠. 말하다, 증거하다. 자디, 길, 여정, 그리고 옆에 누운 남자, 그리고 갈망하다. 쿠프, 떠오르는 태양, 시간, 뒤에, 이런 의미가 있고요. 레이쉬, 사람 머리죠. 처음, 시작, 그리고 가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쉰, 이거는 이제 이빨, 불꽃, 소멸하다, 파괴하다, 심판하다. 타, 마지막으로 십자가죠. 십자가는 약속입니다. 표적, 표시, 그리고 인, 보증을 뜻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 참잘 따라오신 거고요. 여전히 잘 모르겠어 라고 하신 분들은,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한번 동영상을 보세요. 그 학습이 이루어지려면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밟아 나가야 돼요. 그 기초를 잘 다져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늦게 배우셔도 최소 한달 내에는 이 알파벳은 완벽하게 숙지하실 수 있어요. 네. 자, 히브리어는 전혀 어려운 그런 언어가 아니기 때문이죠. 자, 이번 시간에는 혼동하기 쉬운 헷갈리는 알파벳에 대해서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벳이죠, 벳. 위에 보시면 알렙부터 타브까지 전체 22개 알파벳이 다 나열되어 있고요. 자, 벳, 집이죠? 카프, 열린 손입니다. 자, 비슷해 보이지만 어떤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눈에 보시기에. 일단 밑에 짝대기가 좀 다르죠? 벳은 오른쪽이 튀어나왔어요. 하지만 카프는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요 차이에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bet, cough.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ein이죠. 그리고
자디. 둘다 위로 두 개가 올라가 있지만 끝처리가 다르죠. 하나는 그 아이는 둥그렇게 오른쪽 상단에서 왼쪽 하단으로 쭉 이어지는 거고요. 자디는 왼쪽 선이 위쪽에서 오른쪽 하단으로 내려가서 다시 왼쪽으로 선이 쭉 긋는 겁니다. 두 개가 위로 올라가서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구분하셔야 됩니다. 네, 그다음 기멜이죠. 세 번째 기멜, 걷다라는 낙타 이런 뜻이 있는 거고요. 그러면 눈입니다. 보다. 네. 보시면 비슷한데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기멜은 왼쪽 짝대기가 왼쪽 아래 짝대기가 중간 약간 아래에서 왼쪽으로 사선으로 그어졌다고 하면 눈은 그냥 쭉쭉 이어진 거죠. 차이가 있죠? 기멜, 눈, 네,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달릿과 레이쉬입니다. 달릿은 문이죠. 문과 레이쉬는 사람 얼굴입니다. 자, 달릿은 위쪽 획이 오른쪽으로 쭉 삐져나왔어요. 하지만 레이쉬는 또 둥글게 처리가 되었습니다.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바브와 자인입니다. 바브는 그냥 오른쪽에서 획을 살짝 그어서 바로 밑으로 쭉 내리고요. 왼쪽에 자인은 위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다시 백해서 중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네, 다르죠? 구분하시고요. 그다음에 헤이, 이 헤이라는 거, 그다음에 이것은 핫,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탑. 이세 개의 알파벳이 비슷하죠? 자, 오른쪽에 헤이는 그 왼쪽 상단이 구멍이 뚫려 있어요. 창문이 뚫려 있는 것처럼. 그래서 공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Hat, 울타리. 울타리는 뚫린 게 없애겠죠. 그래서 울타리는 다 막혀 있습니다. 그리고 top, 이 십자가, 그다음에 그 표적, 표시라는 것은 왼쪽 선이 앞으로 하단이 삐져나왔어요. 그 발이 나온 것처럼 이렇게 나온 거. 이게 top입니다. Hey, hat, top. 비슷하지만 다 다른 알파벳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탯이죠, 탯. 그리고 맴, 이건 사맥. 자, 오른쪽에 그 탯은 위가 뚫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맴은 왼쪽 상단이 획이 하나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 하단이 또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쥐가 들어갈 수 있는 구멍처럼 돼. 쥐구멍이 하나 있고요. 그게 맴입니다. 그리고 사맥은 다 막혀 있어요. 이렇게 구분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사맥 왼쪽에 상단이 살짝 삐져나왔죠? 그래서 오른쪽부터 탯, 맴, 사맥. 탯은 바구니를 뜻하고 맴은 물입니다. 그리고 사맥은 거치대, 의지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혼동하기 쉬운 알파벳 다 확인하셨어요. 자, 그러면 정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탑이죠. 그 다음은 탯입니다. 탯. 위에 구멍이 뚫려 있죠. 그 다음에 사맥. 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배트. 이거는 뭘까요? 자인. 이거는 아인. 헤이. 라멧. 쉰. 유드. 달렛, 쿠프, 핫, 레이쉬, 바브, 기멜, 자디, 카프, 맴, 페이, 눈, 알레프. 아, 예, 제가 말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도 알고 발음을 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헷갈렸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그러신 분들, 자, 여러분들에게 좀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네, 타브입니다. 맨 마지막 알파벳이죠? 타브, 표적, 표시, 십자가라는 뜻이죠.
탯입니다. 네, 바구니죠. 사맥, 네, 거치대, 의지하다. 잘 따라오고 계시나요? bet, 네, 집입니다. 자, 그 다음은 뭘까요? 네, sign, 칼, 무기, 밭을 갈다, 이런 의미가 있죠. ein, 네, 눈입니다. 보다, 경험하다. Hey, 여기 보세요. 네, 보라 이런 말이죠. 라멧, 지팡이입니다. 권위, 가르치다, 배우다. 쉰, 이빨 모양이죠. 불꽃, 삼키다, 소멸하다, 파괴하다. 유드, 팔, 손, 힘, 일 이런 뜻의 알파벳입니다. 달렛, 텐트도 문이죠. 쿠프, 떠오르는 태양입니다. 시간, 뒤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햇, 네, 울타리입니다. 구분하는 거죠. 레이쉬, 사람 얼굴입니다. 처음, 시작, 최고, 가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와, 모시죠. 연결하다. 기묘, 발이죠. 걷다, 행하다, 운행하다, 낙타. 자디, 네. 뭐죠? 길이죠. 길. 그리고 옆에 누운 사람 모양입니다. 하프, 네, 열린 손이죠. 가리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맴, 물입니다. 생명이죠. 혼돈이란 뜻도 있고요. 페이, 입입니다. 말하다, 증거하다. 눈, 눈은 씨죠. 생명력, 네, 물고기. 이런 의미가 있고요. 마지막 알레프, 소머리, 힘, 지도자. 네, 어떻게 잘 따라 하셨나요? 자, 이렇게 해서 22개 알파벳은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여기에서 끝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발음에 입문하시겠습니다. 이제 왕초보의 딱지는 떼신 거예요. 정말 고생하셨습니다.